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좀 많으셨거든요. 선생님 쉬웠어요라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본인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되게 아쉬웠던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수능에서 잘 보시면 되고요. 본인 실력 발휘하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반성을 하는 태도로 들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세요. 1번 보겠습니다.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공유결합 물질이 맞아. 연소는 반드시 발열 과정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고액기로 가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 흡열 반응이 맞아라는 걸로 기읒디귿 4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2번을 보시면 내가 누구야? 리튬이야.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요. 표짐성이 있다라는 걸로 처리. Cl, LiCl은요. 이온 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Li2O로 결합하죠. 2대 1로 결합해서 안정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 5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셔야 되고요. 가장 간단한 자연쇄비로 개수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화학 반응식을 세우실 때요. 미정 개수법이 아니라 원자의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원자의 순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Br 원자의 개수가 4개다. 그럼 Si 원자 확인하시고요. 수소 원자가 8개야. 64g이 완전히 반응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1몰의 질량 확인하시면요. 32g이니까 나몇 몰이야? 2몰이야. 내가 2몰이면 넌몇 몰이야? 1몰일 때 4몰이니까 8몰이야. 질량 물어보고 있지요. 1몰일 때 2g이야. 16g이야.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 보시면 KCl과 포도당 나와 있습니다. KCl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은 없지만 물과 반응해서 이온화되는 전해질,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포도당, 설탕, 알코올까지는 꼭좀 외워주셔야 돼요. 물에 굉장히 용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포도당, 설탕, 알코올은요, 이온화되지 않는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어. 니은은 맞아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고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 유무로 구분할 수 없지만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 유무로 구분이 가능하다. 맞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분자야. 답은 5번 처리가 되셔야 돼요. 부분 양전하, 부분 음전하를 묻고자 하는 건 전기 음성도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난 부분 양전하를 띄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부분 음전하를 띕니다.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부분 양전하를 띄고요. 플로린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지요. 부분 양전하를 띕니다. 아니오의 NH3 가셔야 되고요. 부분 양전하를 띄는 이 분자들 중에서 극성 분자인가? 극성 분자인가? 아니오에 가셔야 되고요. 극성 분자가 맞아. 가에 해당하는 분자는 두 가지가 맞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분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야. 확인하셔야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쌍극자 모멘트 합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라는 걸로 극성 분자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억만 1번이세요. 자, 6번을 보시면 물을 집어넣고 스타트를 했는데요. 지금 내가 누구야? 물은 점점점 감소하다가 일정이야. 수증기가 어때요? 기체 상태가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유지, 유지, 유지로 가셔야 됩니다. 가에서 3은 나의 T1일 때의 모습이니까 평형에 도달되기 전이야. 평형에 도달했어. 유지, 유지가 될 거다. 기체 상태가 맞습니다. 평형에 도달되기 전이니까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평형 상태일 때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걸로 기역, 니은 4번이세요. 7번 보겠습니다. 질소기 때문에 1s 오비탈 그리고 2s 오비탈, 2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거다. n 플러스 l 값을 보시면요. 1, 2, 3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 우리는 p 오비탈이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n-l을 보시면 이 값은 1과 2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는 자, EPX, EP와 EPZ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지요. 대응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3값 나올 수 있고요. 2값, 1값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값은 3, 2, 1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1s 오비탈이
맞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나다는 2p 오비탈인데 ml 이꼴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0짜리다라는 걸로 니은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똑같은 epx, ep와 epz로 연결되어야 되니까 에너지 준위는 같다라는 걸로 기억만 1번이세요. 8번 같이 보겠습니다.